지난 에피소드에서 철의 구성 요소와 품사에 대해서 대충 대략적인 살펴봤었죠. 핵심은 뭐였나요? 특정 단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등등은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이 단어는 주로 명사로 쓰인다. 주로 뭐 형용사로 쓰인다. 등등은 미리 단어마다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절 내에서 주어가 될지 동사가 될지 보충어가 될지 부사가 될지 등등은 그죠? 문맥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동사가 아닌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데이가 동사가 아니라는 거. 근데 동사로 쓰일 수도 또 있겠죠. 쓰이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쨌거나 어떤 단어가 문장 내에서 주어, 동사구 그리고 보충어, 부사어 중에서 무엇을 쓸지는 그때까지 결정된다는 거. 그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우리 종속절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서 논의를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분이네요. 그럼 종속절은 주절 내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는 거죠. 어떻게 혹은 어디에 쓰이는가. 제일 간단한 것이 제일 먼저 뭐였나요?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S, V를 제외한 다른 요소입니다. S나 C나 A가 되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거나 혹은 절의 구성요소입니다. 절의 구성요소로 종속절이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품사로서 종속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사로서 종속절이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명사구 자리에 종속절이 오거나 혹은 형용사 자리에 종속절이 오거나 혹은 부사어인 부사 자리에 종속절이 오거나 이런 경우죠. 근데 부사 자리에 종속절이 오는 경우는 우리가 부사어로서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이제 두 가지 ADJ 형용사 자리에 종속절이 오거나 명사구가 있을 자리에 종속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ADJ 형용사가 올 자리에 오는 것을 우리가 형용사절 혹은 관계대명사절 관계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뭐 그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형용사절이 왔으니까 형용사절입니다. 그리고 명사구가 와야 될 자리에 절이 오는 경우 이때는 명사절 이렇게 되겠네요. 명사절 MP 자리 오게 되면은 명사절이 되고 그리고 형용사 자리 오게 되면은 명사구 내에서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에 오게 경우 이때는 형용사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절의 구성 요소로서 쓰이는 경우와 품사로 쓰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같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의 구성 요소로 쓰이는 건 봤고 품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I believe 나는 그의 his argument 그의 주장을 믿어 that he was at the library studying JavaScript. JavaScript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도서관에 있었다는 그의 주장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주어입니다. 주어이고 believe는 동사 되겠죠? his argument는 뭐예요? 동사의 보충어입니다. 동사의 보충으로서 명사자리 왔죠? 그리고 that he was at the library studying JavaScript 얘는 뭐예요? 얘는 his argument와 같은 말이에요. 이게 명사구죠? 그죠? 그러니까 명사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에요. 그죠? 이걸 명사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얘와 얘는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죠? 명사구가 와서 his argument라고 하는 다른 명사구의 의미를 보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이것을 명사절. 명사절. 절의 구성 요소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절의 구성 요소로 따지게 되면은 이만큼이 다 합쳐서 C가 되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만
He mastered. Mastered JavaScript. 그는 JavaScript를 마스터했어. By learning at OpenAI Campus. OpenAI Campus에서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JavaScript를 마스터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때 S가 뭐죠? S가 주어. Mastered가 동사구가 되고 다음에 JavaScript가 보충어가 되죠. 그죠? 그리고 by부터 이건 전치사구잖아요. 전치사구인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구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명사구 자리에 절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명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사구 자리에 절이 와 있죠. 명사절. 이게 왜 절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어지는 수업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수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딜 굳이 말하자 그러면 어딜 수식하나요? 동사의 의미를 보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부사어라고 표현합니다. 부사어. 부사어로서 PP가 와 있죠.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PP. 이거 P 더하기 명사절의 형태가 PP로 구성하고 있죠. 이런 구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형용사절은 뭐예요? 형용사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절이 그런 거예요. This is the flower 그럴까요? This is the flower. 이게 그 꽃이다. Which Tom sent to Jane yesterday. 이게 Tom이 제인에게 어제 보내준 그 꽃이야 라고 할 때 이때 어떻게 되나요? This가 주어죠? 주어고 is가 동사구입니다. 그리고 끝까지가 이게 하나의 명사구예요. 이게 명사구로서 보충어입니다. 명사구는 NP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시 해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The가 관사 명사구 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관사죠. 그 다음에 flower 맞죠? 그리고 휘치부터 여기 있는 이 절. 이 절이 플라워를 수식하는 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명사로 수식하는 건 뭐죠?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 형용사절.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잘랐어. 그죠? 지금 사각형 브라켓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플라워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품사, 품사로서 명사구를 대신하는 것.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전치사구 속에서 일때 그렇습니다. 여기군요. 여기네. 여기도 마찬가지네. 여기. 요 절이 전치사 by와 결합해서 전치사구가 되고 있죠. 근데 전치사는 주로 명사구와 결합하잖아요. 따라서 이 절은 명사구를 대신하고 있고 명사구를 대신하니까 우리 명사절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지. 얘는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주로 형용사인데 이 절 자체가 형용사인 명사인 플라워로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래서 종속절은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절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 SCA 또는 품사 그렇죠? 명사구를 대신하거나 형용사를 대신하거나